형덕 형의 결혼식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며 널 사랑하지 않아.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. 재원이 오빠 축가 뭘로 불러줄 거야? 그 어제 내가 시청자분이랑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던데? 아니 결혼식 망치는 것 같다고 하지 말래. 그럼 형덕형 내가 지금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테스트 좀 해줘. 준비를 했거든? 이게 형 입장에서 진짜 불러도 되는 건지 형이 판단해줘. 판단은 신랑이 해야지. 나 이따 등장하는 거야. 축가 김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 네, 저는 형덕형과 오랜 인연을 같이 지낸 방송인 김재원이라고 합니다. 아 제가 축가를 부르게 됐는데요, 아무래도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형덕형도 추억을 위해서 저를 불렀다 생각하고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형덕형이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뜻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Drop the beat, fucking DJ man.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다 사라져간다.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.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행복뿐.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.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욕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들고 던지리라 바치리라.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.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이제 제대로 해보세요. 아 제대로 안 한 거 좀 티났나? 알겠습니다, 제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장난친 거 걸렸네. 형덕형의 결혼식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며 널 사랑하지 않아. 다른 이유는 없어.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. 그냥 그게 전부야. 이게 내 진심인 거야. 이게 두 번째 노래야 형, 어때? 세 번째, 한 네 번째까지 있거든 내가 준비해온 게? 두 번째는 좀 그런가?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트렌디한, 뭔가 우리가 MZ세대의 대표잖아 유튜버가. 그래서 MZ스럽고 영한 노래. 예요.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크 배포로 개봉 마트 개발하지 대포 됐어 보니까 본자의 대포 텐션 업해야지 제대로 날 익혀서 아크로페이드 렌트로 전부 다 카모로 해. 두 번을 오지 못해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말아도 진짜 개 좋대. 도대체 송그밖에 내가 추는 트윗 딥해진 기운 타사 체대를 챙겨 약대 품이 여기 니 퍼사는 곳이 아니야. 거기 발라도 됐고 여기에 쥐자를 뱉은 테니 넌 발라도 해. 돌아가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듣기도 물사투나게 야 그냥 캄파이 요 스피
근데 개들아 리듬 타지 복도 에이 손 머리 위로 할아버지 손 머리 할머니 손 위 에브리바디 버킹 에브리바디 이게 세 번째 완전 영하지 않아? 축가에 버킹이 들어간다고? 이게 MZ스럽고 영한 거라니까. 아니면 이건 어때? 이거 네 번째 노래. 1, 2, 3, 4 한강을 굽어도는 날려온 언덕에 푸른 꿈 간직하고 모여든 신월의 거나 아래에 소망되고 도 이건 내 중학교 교과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과연 원하는 게 있나? 하지 말라고? 아 근데 조용히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 어떡해. 밥 많이 먹고 와 재원아.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것만 들어줘봐.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것까지만 한번 보고 없으면은 축가는 내가 포기할게. 안녕하세요, 저는 형덕형 결혼식을 온 김지원이라고 합니다. 아 형덕형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제가 교과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. 이게 당첨이 되었네요. 그러면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허락된 건 힘겹기만한 거침이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. 나뭇잎 곁에 흩어지는 바람에 나의 꿈이 흔들려 하지만 아직 내게 깃든 운명을 탓할 필요는 없지. 모두가 날 알아줄 그날이 언젠가 찾아올 테니 누군가 앞서 달리 이 길을 가네. Yeah.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만한 거침이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. 어땠니? 됐다. 자, 오늘 그냥 나선안에다가 쌈 사서 먹고 가라고? 전혀 MZ스럽고 영하지가 않네. 아무튼 내가 이렇게 5개 준비했으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. 5번째가 님들이 고르는 게 아니라 고민해볼게. 고마워. 뭐 노래 리스트는 한 뭐 24개 더 있으니까 혹시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고. 모든 장르가 다 있어. 내일 보자. 때리는 건 아니겠지? 노래는 메리미 불러보세요. 결혼식장에서 그걸 누가 불러 재미없게. 그 메리미 부르면 결혼식에서 메리미 나랑 결혼해줄래요 말래요 정말 궁금해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 밥은 언제 먹지? 아 잘한다. 와 잘하기 노래 잘하긴 하네. 아, 나 나루토 바로 부르는 순간 쉣 닌자 보이 컴온 렛츠고 비리 빠빠 하면서 다 이제 결혼식장에 다 이러고 다녀. 내 생각에 신부님도 이렇게 딱 조용한 쪽이 있겠지만은 몰래 인술 매죠. 여기 밑에서 드레스 안에서 이거 몰래 인술 매죠. 죄송합니다. 예, 5초 안에 사과했으니까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방금 그 텐션 좋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올리면은 날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? 남의 결혼식장을 망치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까? 그래서 좀 무서운데? 이미 그렇게 생각할걸? 아니야. 아무튼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. 형덕형 결혼식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어로 땡큐. 중국어 쎄쎄. 일본어로 나리가또라고 하지요.